지혜의 노비타에 일꾼이 임이가 거독하 어리의 도대기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곳에서도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나오신 분이 그 경계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김시종 시인. 맞습니다. 매년 4월은 제주인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달인데요. 4.3의 아픔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가 일본에서도 매년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일본 도쿄 시내군요. 맞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제주 4.3 76주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추도식을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낯선 일본어 사이에서 옷깃에 달려 있는 익숙한 모양이 동백배지가 일본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사삼이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일본의 강점이 없었으면은 분단이 없었고 분단이 없었으면 그와 같은 일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일본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거하고 한국에서 혹은 통일에 대한 그것은 단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나가야 할 그런 의미에서 연대성을 많이 느끼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고 올해 도쿄의 추도식은 현기영 작가의 4.3 소설 순이삼촌을 오페라로 창작한 갈라 콘서트와 특별한 강연으로 꾸려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번 추도식의 강연자 바로 일본 문단의 거장 김시종 시인입니다. 지금 그 김시종 선생님 여러 가지 신문에도 많이 그 지급이 되고 지금 그 뭐라 시대 그 당대 대표하는 그런 시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4.3에 관해서 도쿄에서 그래서 아피를 한다는 게 좀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매년 일본에서 가장 우수한 시인에게 주어지는 다카미준상의 첫 제일 한국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김시종 시인. 일본어로 쓰였지만 일본 문학권은 또 다른 그의 문학성은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모셨거든요. 96세 고령의 나이에도 4.3 추도식을 위해 오사카에서 도쿄를 찾은 김시종 시인인데요. 와, 이 사람들 보세요. 김시종 시인의 도쿄 방문 소식에 행사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예전 추도식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아. 그럼 오늘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 뭐 아무래도 김시종 씨가 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면은 여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거를 새로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김시종 씨 처음 뵙는 거라서 그 부분이 제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4.3 사건에 대해서 김시종 시인이 당사자인 만큼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4.3을 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제일 제주인부터 4.3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찾은 일본인들까지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제주 4.3 추도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시종 시인인데요. 계속되는 사진 요청과 사인 요청에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정말 행사장을 가득 채운 네. 진짜 만석이네요, 만석. 한국과 일본, 그 사이에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오며 꿋꿋하게 자신만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김시종 시인. 추도식은 김시종 시인의 시 웃다로 낭송이 시작됐습니다. 김시종 시인과 이 4.3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네.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제주 4.3을 추념하는 묵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시종 시인의 강연이 이어졌는데요.
김시종 시인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고도 시대 제주도 용산 직행과 70 군인가 다짐하스 도끼니 기세이샤 뛰어 히비껴 미미니 쓰르도끼 기세즈 시대 세이나르 시샤 수고나르 시 또있다 이케이노 신조가 여인의 여인이 고모니마스 부사일생으로 일본으로 넘어와 낯선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김시종 시인은 그동안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와 4.3에 대한 생각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주의 자랑이자 순회삼촌과 함께 성장한 김신규 씨를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서 오늘 저희 순회삼촌의 엔딩 합창곡인 이름 없는 이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주에서 초연한 4.3 창작 오페라 순이삼촌의 갈라쇼가 일본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지만 4.3에 대한 초연한 감정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연과 감동적인 공연으로 마무리된 도쿄의 4.3 추도식이었습니다. 일본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좀 믿기지가 않았고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국적, 언어가 달라도 4.3이란 역사적 아픔에 공감하고 추모하는 사람들. 제주 4.3의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하는 일본에도 우리 제주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